배달 조선 시대의 북구, 사방 별자리, 12지 글자 및 그림이 새겨진 거북 등 천문시계, 원조 천상열차 분야지도, 원통형 옥판의 거북 등에 12지가 새겨진 천문시계가 있다. 유화 문명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서 12지지가 새겨진 천문시계다. 바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보이는 글자와 동물 그림 그리고 사방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거북의 머리는 현구, 현무자리로서 북쪽으로 향하여 있다. 글자들을 정확히 해독하면 밝혀지겠지만 우선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쥐를 나타낸 글자와 그림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잘 안 된다. 소를 가리키는 글자는 갑골문체에서 각이 진 모양의 글자로서 나중에 우가 되기 바로 전의 글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를 새긴 그림은 축을 연상케 하는데 나중에 우와는 별도로 자축인묘 할 때의 소를 가리키는 축이라는 글자가 된 것이 틀림없다. 호랑이는 글자는 파악이 힘들고 그림은 사나운 모습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아 호랑이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토끼를 나타낸 것은 글자보다는 그림을 보면 두 귀가 그려진 모습으로 나중에 묘가 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토끼는 귀를 특징으로 나타낸 말이다. 용은 그림보다는 글자가 지금의 진과 너무나 유사한 형태이다. 뱀은 글자가 기둥에 가려서 파악이 안 되고 그림은 뱀의 머리를 그리고 있다. 말은 목과 등에 갈퀴를 그린 것으로 보이며 글자는 오와 비슷한 모양이다. 양으로 새긴 그림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글자는 수와 유사하게 새겨져 있어 나중에 미가 된 것이 틀림없다. 원숭이를 나타낸 그림은 파악이 잘 안 되고 글자도 신보다는 신의 형태에 가까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신에 대한 가차문자를 사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닭을 나타낸 그림은 머리를 그렸는데 글자는 파악이 잘 안 된다. 깨를 나타낸 그림은 원숭이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나 글자는 지금 쓰고 있는 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돼지를 나타낸 그림은 돼지의 특징인 납작한 큰 코를 나타내고 있고 글자도 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해로 변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그림과 글자를 보면 12지지가 새겨진 것이 틀림없으며 중앙의 손잡이 모양의 둥근 원판 중앙에 있는 기둥은 북극을 나타내며 별자리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천문시계가 틀림없다. 글자의 형태로 보면 갑골문의 유사한 형태로서 늦어도 단군 조선 중기인 서기 전 1000년 이전의 유물로 짐작된다. 한편 서기 전 3500년경 배달나라 시대의 테오보키가 계해를 갑자로 하였으며 하루의 시간을 차 시로 시작하는 12시간을 정하였다고 하는 바 이 시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방의 별자리와 12지로 나타내고 있는 원초적인 천문시계로서 후대에 복잡하게 그려진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별자리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누어 축인묘가 나타내는 동쪽 위치에 카시오페이아가 새겨져 있고 차례로 진사오, 미신유, 수레자로 3개씩 4등분되어 있다. 여기서 카시오페이아의 모양은 북극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보는 향하는 모양이 거꾸로 새겨져 있다. 아마도 원뿔 모양에다 그리기 편리하게 배치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카시오페이아가 북극성을 기준으로 동쪽에 자리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 또는 새벽인데 그래서 이 천문시계는 북두칠성이 아닌 카시오페이아를 정동쪽에 인시, 즉 세시오시로 맞춘 것이 된다. 유물을 직접 보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상으로 단군 조선 시대 또는 배달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12지를 새긴 천문시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